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프린팅 티셔츠 예쁜 거 더 찾아달라는 요청 접수 완료.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 다양한 무드, 다양한 가격들 호다닥 휘디딕 지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 혹은 브랜드가 있다면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프린팅 티셔츠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 취향 너무 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안 겹치는 프린팅 티셔츠 입는 쾌감이라는 게 있다고. 자, 그러면 후다닥 호다닥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요즘에는 힙한 무드가 강세이니만큼 좀 힙한 무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그노타? 이그노타 온라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자, 여기 확실히 자기 주장 센 티셔츠. 워싱감 앤 프린팅 디테일도 예쁘지만 어깨 쪽 절개 디테일, 그리고 양쪽으로 뭐 허리 이렇게 선 잡아주면서 텍스처감까지. 요런 게 돈쓴맛 나는 거지. 다음은 제가 실제로 착용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Till Dawn. 과하지 않은 앞뒤 크랙이 들어간 프린팅 디테일에 스프레이처럼 뿌린 듯한 워싱 느낌? 근데 Till Dawn 티셔츠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요. 그 데미지 디테일이 진짜 약간 빈티지한 느낌 물씬 나. 이거 진짜 한 10년 입은 티셔츠야. 파수라는 새로운 브랜드에서 두 가지 티셔츠를 꼽아왔는데요.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좀 큼직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 특히 저 지하철 지나갈 때 풍경 이렇게 샥 지나가는 저 느낌의 티셔츠. 어머! 예뻐서 사버렸지 뭐야. 힙한 감성하면 코스퍼킬로 빠질 수 없죠. 저 CPK 스프레이 페인트 되어 있는 로고 티셔츠도 좋지만 저는 저 웅크리고 있는 아기 천사 눈독 드리고 있습니다. 노매뉴얼 프린팅 티셔츠 맛집이죠. 많은 티셔츠들 많은 티셔츠들 중 제 마음에 든 건 요놈 요놈 요놈. 특히 백팩 티셔츠는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더라. 가성비 피그먼트 프린팅 티셔츠 찾는다면 세니트 추천드려볼게요. 컬러감도 예쁜데 프린팅도 과하지 않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전체적으로 풍경 들어간 저 티셔츠도 잘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키즘 인듀싱 티셔츠들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두 디자인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저 레터링 팍 들어간 핑크 티셔츠. 여름엔 좀 컬러감 있는 거 입어줘도 돼. 입어줘야 해. 다음은 콘체르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프린팅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그게 묘하게 클래식한 느낌 주면서 빈티지 레트로함? 새로운 브랜드라서 짜릿해요. 다음은 네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무라아엘. 요 브랜드에서는 요 두 가지 누리끼리 베이스인 티셔츠가 레트로한 맛이 나면서 살짝 힙하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입고 있는 요 제품은 프린팅도 프린팅이지만 결이 자수 디테일로 들어갔는데 아, 또 요런 게 또 내 돈 여기 들어갔구나 하는 쾌감. 랭글러 요 레이싱 티셔츠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들 다 입는 거 말고 좀 다르게 페가수스 티셔츠 청량감 넘치는 블루 컬러감 프린팅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신생 브랜드 카부츠인데요. 배색 절개 디테일에 스포티한 무드를 주는 요 소매 쪽 라인 디테일까지. 과하지 않은 프린팅 디테일에 시각적으로 눈을 팍 잡기 때문에 레트로한 무드 유니크한 거 찾고 있으면 추천해볼게요. 또 레트로 무드 하면 테켓 빠질 수 없죠. 테켓에서는 요 별 무늬 들어간 프린팅 티셔츠를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레트로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티셔츠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가성비도 있습니다. 워싱감 빈티지하니 예쁘고 전면에 프린팅 큼직하게 들어갔지만 요거는 빈티지하게도 힙하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케이브샵의 뮤지션 티셔츠. 깜정 티셔츠에 색감이 들어가서 눈에 띄면서 레트로한 무드의 힙함까지 챙길 수 있는 티셔츠를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앞에 티셔츠들이 조금 나에겐 무리였다. 좀 더 깔끔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의 티셔츠도 준비했죠. Irregular Studio에서 약간 오락가락 뭉개진 그래픽 들어간 티셔츠?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하니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 프린팅이 너무 쨍하지 않은 스타일 좋아하시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아넥도트의 이 브래켓 로고 티셔츠 예쁘더라고요. 앞뒤 프린팅이지만 과하지 않아. 다음 티셔츠는 알리스의 은은한 그라데이션도 머금고 은은한 프린팅까지 들어간 티셔츠. 무난한 컬러감에 남성분들이 그냥 편하게 입기 좋으실 프린팅 티셔츠로 추천드려볼게요. 좀 더 디테일 요소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차일드의 요 이렇게 가슴팍에 조그만 로고 티셔츠. 요게 작은 로고가 들어가지만 가까이서 보면 러그? 카펫처럼 이렇게 입체적이게 텍스처가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2팩 가격 괜찮으니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드웜 티셔츠. 숫자 들어간 티셔츠 무난하게 유행한다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살짝 남들과는 다른 숫자 티셔츠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여기 입체적으로 아플리케에 딱 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자수도 이렇게 딱 보이고. 네, 맞아요. 제 장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 소장 욕구를 좀 뿜뿜했던 친다운의 티셔츠인데요. 그 나라마다 기념품 샵에 아이 하트 뭐 도시 이름 들어간 거 그거 아시나? 그게 아이 하트 친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우, 괜히 갖고 싶더라고. 뭔가 기념품 모드 사게. 그리고 요 두 프린팅 티셔츠는 색
컬라비 좀 유니크해서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보면 남다른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 웨이비니스 잘했더라고요. 두 티셔츠 모두 텍스처감이 확 이렇게 만지는 재미가 있는 티셔츠랄까요? 상집자님께서는 요 플라워 별자리 티셔츠는 벌써 눈독들이고 있었대요. 다음은 다양한 티셔츠들이 있는 익스케이프 프롬에서 제 취향을 좀 추려봤어요. 무난한 앞판 프린팅 티셔츠, 좀 캐주얼한 느낌의 등판 프린팅 티셔츠, 그리고 좀 유니크하게 요 옆구리 밑쪽으로 돌아간 프린팅 티셔츠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보다 Escape From 뭔가 이제 도망주다 뭐 이거 한 그 뜻인데 탈출 티셔츠가 있더라고. 이거 왠지 약간 내 팀원들이 이걸 입고 출근을 하면 아 네 스토커즈에서 탈출하고구나. 안 돼! 다음은 나이스 고스트 클럽에서 추려본 두 제품이에요. 프린팅 티셔츠가 사실 왜 마음에 드는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요 프린팅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별 좋아하네. 요 소매 쪽에 컬러 살짝 다른 요 미세한 차이도 마음에 들었고요. 자, 별 말고 저 하트도 좋아하는데요. 세터의 하트 티셔츠. 레트로하면서 빈티지한 프린팅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큼직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티셔츠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요거 커플티로 되게 예쁘더라. 마틴 플랜에서는 요 티셔츠 굉장히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빈티지 레트로한 무드가 강세여서 레드가 조금 트렌디한 컬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맛보실 수 있는 티셔츠 같았어요. 캐주얼하게 막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Yes, I see. 티셔츠 굉장히 많죠. 저는 요 두들 티셔츠가 티셔츠 프린팅 이왕 입을 거 이거 프린팅 티셔츠다! 약간 이렇게 뽐내기 좋고 색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면 Yes, I see는 그 풍선 같으니까 뭉실뭉실한 Yes, I see 로고 자체로도 되게 예쁜데 요 코너 쪽에 저거 뭐야? 데드풀? 코너링 프린팅 마음에 들었어요. 피지컬 에듀케이션 여기도 티셔츠 많죠. 여기서 꼽아본 티셔츠는 바로 요 무지인 듯 자수티네? 혹은 요 군데군데 레터링 들어갔는데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놓은 티셔츠가 마음에 들었네요. 개인적으로 약간 핑크 바지 사셨으면 같이 매칭하기 예쁠 것 같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축구 유니폼 같은 스타일의 티셔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오프닝 프로젝트 제품은 어느 정도 그 풋볼 유니폼 느낌도 내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오프닝 프로젝트에서 제가 눈독들이고 있는 아이템은 사실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과하지 않되 프린팅이 유니크하게 양쪽 팔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유니크하니? 제 장바구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찐 마지막 템은 애프터 프레이의 풋볼 클럽 티. 진짜 유니폼 느낌에서 덜어낼 거 진짜 많이 덜어내고 이제 그 느낌만 나는 거 남겨준. 요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트렌드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레드 탐난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질 한국 여름이잖아요? 캐주얼 무드가 강세인 요즘 프린팅 티셔츠로 자기 혜성 표현하자! 즐겨보자! 저는 가뜩이나 프린팅 티셔츠 같은 경우 남들이 사서 이제 따라 사는 게 아닌 내 취향에 맞는 그게 콜렉팅하는 재미가 있는 게 바로 프린팅 티셔츠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 진짜 열심히 뒤져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나 혹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쉽지 않았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후다닥 후다닥 휘리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쉽지 않았어.